앤니의 굿나잇 팝스. 다른 데서 실력을 인정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슈키라에서만큼은 공식 인증한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네, 헨리쌤과 함께하는 영어의 려욱의 영어 울렁증 극복 프로젝트 굿나잇 팝스. 야, 참 한글까지 울렁울렁하네요. 네, 그래요. 헨리쌤 오늘이 세 번째 날인데요.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How is everybody?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진짜 버벅거리면서 내가 십몇 년 만에 아유 긴장되는데요. 어떠세요, 헨리 씨?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날이잖아요. 네. Are you okay? I'm good. I'm good. I was a little nervous. 좀 긴장됐는데 이제 뭐 두 번 했으니까 좀 많이 I'm not nervous anymore. Anymore. Yes. Yes. 좋습니다. 사연 보기 전에 어제 배운 것부터 우선 복습을 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 날랑말랑. for here or to go. 그래요. 카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뭐 나가서 테이크아웃 하실 건가요? 뭐 드실 건가요? 이런 뜻이었는데요. 요거를 헨리 씨의 버전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here we go. For here or to go. 말랑말랑하다. 말랑말랑 그 문제죠. 말랑말랑. 말랑말랑? 네. 참 어렵네요. 여러분들 조금씩 우리 친해져 봐요. 네. 오케이. 헨리의 굿나잇 팝스 수요일은 영화 드라마 대사를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세훈 님이 이 대사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대사인지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컴다운, 차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금자씨 수업 중인데 제발 성화 좀 봐주세요. 알았으니까 수업이나 하세요. 아니 금자씨 수업 들었는데 무슨 메이크업 그렇게 진하게 했어요? 수업 끝나고 어디 가요? 클럽 가세요? 친절해 보일까봐. 하나도 친절해 안 보여요. 요즘 people they don't do makeup, you know, 그렇게 진하게 화장 안 해요. 물광 피부 몰라요? 선생님 얼굴에 비비크림 다 떴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야, 김세훈님의 사연이었고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한 대사였죠. 너나 잘하세요. 네, 요거. 요거를 영어로 알려달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너나 잘하세요. 요거 헨리 씨.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는 아나요? 친절한 금자씨. 아 몰라요. 요건 모르고. 네, 못 봤어요. 네. 어려울 수 있죠. 네. 근데 너나 잘하세요. 요거 영어 표현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하세요. Mind your own business. Mind your own. Your own business. 아, mind your own business.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매너 없어 들릴 수 있어요. 약간 요것도 매너 없어요. 예의 없이. 네. 너나 잘하세요. 아, 한국어로 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너나 잘해. 근데 아까 선생님한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의 없는 학생이.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제가 너무 예의가 없었나요, 여러분? 오케이. 이런 거를 또 헨리 씨가 딱 집어주시네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예의가 있는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헨리 씨가 딱 줬습니다. 오케이. 너나 잘하세요. 뭐라고요, 다시? 오케이. Listen and repeat. Mind your own business. 이거를 좀 빨리 가볼까요? 오케이. Speedy. Speedy. One, two, three. Mind your own business. Oh, mind your own business. Mind your own business. Mind your own business. Yep. Okay. Mind your own business. 이거죠? 그러면 좀 가까이 마이크 대고 okay. 속삭이듯이 혜리 씨. Mind your own business. 섹시하다. 왜 그러세요? Mind your own business.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기서 헨리 쌤 내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see you tomorrow. 안녕. Bye bye. Bye bye.